저옷 입혀놓으니까 내 딱 운동하는 사람 같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무슨 여성 의원인 것 같아요. 최상우님. 네. 네, 기초검사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맨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3, 2, 2, 3, 3. 3, 6인가? 네, 맨 위에 줄 읽어보실까요? 안 보이네. 안 보이세요? 네. 이제 안 보이네. 안 보이세요? 네. 0.7 나왔고요. 많이 나오시네요, 그래도. 혈압약 드시는 거 없죠? 네. 팔꿈치 여기 들어간 데 있어요. 힘 빼세요. 혈압 조심해야 돼, 죽네. 기말이가 없지, 배고프니까. 근데 그게 사실 안 먹고 이게 안 먹고 이게 다 나왔잖아요. 네. 저는 3kg 빠졌어요. 예. 네. 저 엄청 힘들어. 예, 네, 3kg 빠졌어요. 그럼 평소 3kg씩 먹는다는 얘기? 그렇지. 현주 없이는 한 5kg 정도씩 빠진대. 현주 없이요? 예. 네. 뭘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도대체. 괜찮아요. 혈압 정상이세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혈압 정상이세요? 여기 키 잴게요, 옆에서. 신발 벗고 뒤로 한번 써보세요. 뒤로, 여기서 뒤로. 야, 뒤로? 네, 키 잴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맨날 하는 거잖아요, 키 몸무게는. 그지. 키가 작아졌어요, 저는. 옛날에 178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74야. 그리고 이제 많이 줄었어. 형 키 174라고요? 많이 줄었어. 나 78이었거든. 응. 그러네. 그러니까. 아 어떻게 4cm가 줄어?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 진짜 많이 줄었더라. 이거 궁금하다. 골격근, 골격근량 궁금하다. 야, 근육량은 또 자존심 싸움.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쭉쭉 올라가지 뭐. 뭐 올라가지 뭐. 체지방률이 있다고? 에? 그러니까 이게 체지방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체지방 엄청 올라. 네 결과 나오셨어요. 내려오세요. 8.6. 체지방률 20%? 나 28.6. 나 28.6. 에? 나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아니 보통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시즌 들어가면? 원래 들어가면 10대, 10대. 10대 초반. 10대 초반은 무조건 10대 초반. 20% 나는 처음에 이때까지. 살면서. 그리고 20 넘는 거는 운동하는 선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운동해서 20이면 난 혁명처럼 운동 안 하고 20 나올래. 그래. 나 똑같은 거야. 키도 줄고 운동. 1초도 안 하고. 체 너무 많이 들면. 자 나머지 두 분을 보면 우리가 알겠죠. 체지방 10. 네. 체지방 10. 네. 체지방 10이라고? 네. 근데 몸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가 체지방 20인데? 운동하는 근데 이 후배가 몸이 그렇게 근육이 있는 친구가 아니야. 근데 10%야. 지방만 있어. 아, 왜 남을 씹어요? 지금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게 왜 씹는데? 아니, 내가 15대 나와야 돼, 15대. 기본. 저 초라해 보여. 진짜 몸이 아프게 보이잖아. 저 옷이 이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일 수 있을까? 가여워 보여. MRI 네. 촬영하러 가실게요. 네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지품 이쪽에다가 빼시고요. 응? 소지품, 치아의 교정, 아니면 틀니, 아니면 보청기 착용 없으세요? 왜? 와, 호수술을 두 번, 여기 세 번. 무릎 한 번, 디스크 허리랑 목이. 힘들어. 제가 원래 수술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느낌 이상했어요. 검사 20분 정도 소요될 거고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네. 심한데. 심하대. 어머머머. 네. 네. 갔다 올게. 와, 드디어. 하이라이트네. 건강검진의 꽃이죠. 아, 그걸 꽃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역시. 예능에서. 역시 건강검진 전문가. 갔다 올게. 사장님 오시는 거예요? 아.
핸드폰 넣어주시고 주머니 혹시 딱딱한 부분 없으시고요. 좀 앉아가지고 뒤쪽을 쭉 들어주세요. 등이랑 엉덩이 뒤로 좀 받아들일게요. 엉덩이 뒤로 받아들일게요. 저 진짜 긴장되죠. 아, 사실 이게 뭐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무리하게 운동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어디나 나쁜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내시경 그거 거기 들어갈 때 그 제가 원래 수술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실 들어가는 게 엄청 싫어요. 이게 냄새나 느낌이나 그런 거 조금 느꼈어요. 맞아. 약간 있어. 이게 좀 무슨 소독약 냄새 같은 게 쫙 나면서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과거에 걸렸던 분 있습니까? 폐암. 그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위암? 아마 그게 암 걸리는 가능성이 나는 게 제일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지금 걸리면 또 수술하면 되니까. 이거 뭐냐? 아까.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손에 살짝 땀도 나고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내시경 앞에서 파이터가 어딨어. 앉아서 저를 보고 누우실 거예요. 네. 긴장되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검사 진행할 거라서. 네, 확인 제대로 해주세요. 약 들어갈 거예요. 네. 아, 누구하는 게 아니었어? 주사, 주사 주사 주는 거야. 여기 주사, 주사,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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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봤어. 자, 조금 느껴지시죠? 어지러운 느낌 드시죠? 눈 뜨고 있는데? 아니야, 바로 그냥 끝이야. 눈동 있잖아. 왔어. 오. 뭐야, 왜 이래? 오, 잠깐만. 눈을 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약을 3을 넣었다. 마취 안 됐어. 마취 안 먹어. 자, 추가로 약을 드렸어요. 저런 거 있어. 눈 한번 떠보세요. 쇠다. 이거. 아니, 잠깐만, 쇠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아니 못 이겨. 못 이기는 게 센 거야. 어떻게 세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아직 잠이 안 와요. 약을 3을 더 추가로 드리세요. 보통 이런 경우 없잖아. 몇 번을. 왜 안 먹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건강하면 이럴 수도 있대요. 너무 건강하면. 난 바로 잠자. 이거리에 들어가는데 천천히. 이거 참 정말 너무하다. 아니 너 한 번에 가네. 나 한 번에 눈 돌아가는 거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텔레비 나오면 되나? 나 지금. 주무세요. 아니 아직도? 눈 떠보세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약을 한 번 더. 눈 떠보세요. 와, 이거 2, 3초 만에 또. 그걸 바로 가는데, 두 번째. 네 번, 처음 봤어. 이제 가나? 이제 간다. 간다. 진짜 약 안 되는데, 진짜 쓴 거. 네 번 처음. 자, 이제 검사 시작합니다. 네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이야. 어머. 약을 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힘이 너무 세신데? 뭐야. 그거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섹시하면 안 돼, 나는. 나 섹시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나 진짜 방금 시원이 대박 날 거야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 아, 아 너무 웃기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들어와 주셔서. 오, 단골 손님이시네. 사장님이 네네네. 티비는 좀 강하시다. 강하게 나오세요. 여왕이자 여왕. 여왕 스타일. 김선의 여왕. 어서 오세요. 아 SNS에 올린 게 효과가 있는 걸까? 진짜 팬인데. 아 SNS 보고 오셨네 이분은. 오 좋은 사람이네. 오 대기 손님도 있어. 좋다. 대기 있어? 네, 세 명 한 팀 있습니다. 종이 너무 많이 준비한 거야? 한 100개 넘는 거인데. 책 한 권을 제가 사인해야 할 때보다 종이 더 많이 준비하지. 아니, 어차피 사인 받은 사람 없으니까 이 자리 하면 한 명 손님 앉아서 먹을 수 여기 앉게 나도 왜 웨이팅을 시켜? 네. 일어나야 되냐. 특별한 날이어서. 자리 비켜줘요. 아, 팔게 좀 일어나요. 야, 얘들아. 네. 오늘 나 안 왔으면 영업 망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손님 없다가 나 때문에 사인해야 한다고 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일할만 하지? 완전 좋죠. 저희 셰프님 항상 매장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사회생활. 주문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직원분들 일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쇼마이 부추 창판 충관입니다. 아,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잘 되네요. 그죠, 아무래도. 실례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성 부추 수정구조 올려드릴게요. 아, 저거 맛있어. 아, 저거 맛있어, 맛있어. 부추 저게 진짜 맛있어. 태국 씨는 왜 가만히 있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같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같이. 이렇게 세팅 같이 해야지. 부추 수정구조 110번 주세요. 저희가 센스가 없어요. 맥주 먼저 준비해 주세요. 맥주 잔, 얘랑 해서. 올려 제가 할게요. 잔만 올려요. 잔만. 저분이 다 하네. 이분이 잘하시네. 안찬 준비해요. 네? 안찬. 안찬이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알아서 리필을 해야지. 네. 아, 나 저거 별로다. 손님들 다 듣는 데서 막. 손님 얹혀요. 그럼 손님 그다음부터 리필 못 시켜. 아, 그러셨으면 그냥 이거 네. 먹을게요, 그러지. 누가 혼내는 걸 보는 게 약간 네. 민망해. 분위기 좋아야 돼. 네, 찬 드릴게요. 이게 너무 어르신 좀 못 드시겠다. 아니, 저기 웨이팅 손님 빼줘요. 아, 너무 친근하게 다가가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뭐 하고 있다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중이래. 어우, 사람 밥 먹는데. 뭐, 같이 겸상을 하는 거 그러면. 저희 단골 손님인데 그래도 저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시간 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팬사인회도 준비했고 사진 찍을 준비됐습니다. 멘탈 대박이다. 네. 네, 그러셔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는 좀 먹어야겠어요. 식사하게 마세요. 아, 네. 아, 나 너무 나불러. 나 이러면 이 식당 못 가. 나 진짜 못 가, 저런 거. 아, 왜 저래?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오셨으니까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아, 스타가 또 팬과 만나는 시간. 팬 서비스를 준비했거든요. 네. 이따가 꼭, 네. 맞이해주세요. 네. 팬 서비스를 강요하네. 어, 이제 얼른 나가고 싶으시겠다. 이분 입에 맞으세요? 맞아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갑자기?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사인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대박이다. 야 네가 나가. 네네 수상해. 그는 입자 금 하트를 해주게. 길기도 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겨우 탈출. 야, 이분들도 받아야 탈출할 수 있어. 사인해드릴게요. 보통 사인해주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사인 받는 분들. 사인 같은 거 아니면 사진 같은 거는 우리가 찍어줄까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 오래 기다리신 세 분 안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 앞쪽에 3인석 세팅이 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사인 때문에. 실례하겠습니다. 식사 육사덮밥 하나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제 매장인데 저걸 오신 거 아니에요? 몰라봤어. 누구신지 몰라봤다. 아, 이런 자존심. 이제부터 더 나가시면 되죠, 그죠? 말 그만 시켜요. 멘탈 갑니다, 멘탈 갑. 감사합니다. 시간도 드려도 되니까 식사 다 하시고 바꿔주셔 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별명이 딘섬 여왕이라서 딘섬 개발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중국에서 공부했거든요. 파우즈 식을 때 드시는 거보다 지금 딱 드셔야 돼요. 지금 딱 드셔야 돼요. 네. 아, 진짜 귀찮아 하시는데. 어떠세요? 네.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서비스도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셋이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 아, 나는... 셰프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정진호 셰프 멘탈이 슈퍼갑인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민망한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한마디 못할 거거든. 아니, 저게 방문하신 분들의 악플들 때문에 신경을 쓰여서 대화라도 좀 해서 좀 풀어보려고. 왜냐면 입에 맞으세요 했을 때 바로 면전에서 안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 없죠. 없죠. 제가 빨리 마시잖아요. 5분 컷이어서. 설마 사인 얘기하진 않으시겠죠? 아, 제발 하지 마, 제발. 진짜 하지 마세요. 아, 멈춰! 하지 마! 제 사인 해드릴게요. 와, 진짜 슈퍼멘탈이다. 딤섬의 여왕이 아니라 멘탈의 여왕이네. 와. 성화에서 어떻게 뭐라고 쓸까요? ENF 커뮤니케이션이요? 회사명으로 받아도? 아, 회사 누구 주려고? 본인 이름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상철출 게임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 또 희생양들 들어가시네요. 你们喜欢吃什么？甜点。 아, 안 돼. 정신을 잡고 중국말도 잘하잖아. 난리 난다, 이제. 你们是什么地方？我是河北。我是上海。啊，真的？哦，韩流，韩流，韩流。 건강탕면 단단면 볶음밥. 꼬바로 갈게요. 꼬바로 4번. 저희 꼬바로 거의 서비스로 나오니까 드시고 가세요. 네. 서비스가 꼬바로면 뭐. 특급 서비스로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전부 다 꺼봐요. 그걸 서비스로 주고 예. 손님들 오셔가지고 다 홍보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맞지? 네. 실례할게요. 꺼바로 올려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뭐해? 뭐야, 조금 버티게. 네네네. 아, 꺼바로 할 사람이 없나 보다, 지금. 그러니까, 이벤트는, 네. 이벤트는 완전 좋은데, 너무 바쁘네. 네? 태국에 너 지금 꺼바로 하려면 튀겨봐. 뭐야? 꺼바로 하나 튀겨봐. 네. 튀겨봤지? 네. 안 튀겨봤나본데? 아니요, 튀겨봤어요. 아니, 오래됐잖아요, 태국 씨도. 그치. 네. 여기서 못하면 진짜 홍대점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불 안 켜? 확인 안 하네. 그치, 온도를 먼저 올려놓고 해야죠. 아. 기본부터 하자고 했지? 네? 왜 저래? 가스도 없네, 가스도 없어. 온도 맞아? 온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온도부터 체크를 해야지. 튀김은 온도입니다. 온도요. 좀 낮춰요.
좀 약한 것 같은데. 맞아. 왜? 그럼 처음에 공기 안 가르쳐주잖아 우리가. 너 지금 어떻게 했어? 고기를 다 넣고 반죽을 했잖아. 우린 그렇게 안 하지. 같이 안 섞고 반죽을 완성시켜 놓고 네. 고기 하나에 반죽 한 번 정도 붙여서 들어가. 아... 지금은 어떻게 울퉁불퉁하게 나오겠지. 호불호는 표면이 매끈하게 나와야 돼요. 아니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소스가 골고루 묻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안 묻었네? 소스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아니 이렇게 넣으면 누가 먹냐고? 너 연습하러 왔어? 매장에? 어, 아닙니다. 오히려 난 지금 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 아니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 보여달라니까? 아 여기 와서 사고를 쳐. 아 여기 와서 사고를 쳐.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니, 혼날만 하긴 한데 응. 밖에까지 들릴 정도인지는 우리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응, 나중에 얘기해야지 저렇게 크게 날지도 몰랐고 이제 저 상황이 아, 너무 화가 나게 해가지고 저렇게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아니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 보여달라니까. 아 여기 와서 사고를 쳐. 아 여기 와서 사고를 쳐. 어 불안해. 가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거잖아요. 실장님 이렇게 가르칠 거야? 내가 어 가르치라고 보내놨더니 지금부터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만들어. 열심히 하자.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실장님 좋으시다. 근데 너무 좋아도 안 될 것 같은데? 때론 정지선 셰프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두 분의 중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뭔지 봐봐. 고기를 잡아봤지? 네, 쳤지. 네. 바로 쳤지? 네. 바로 제가 톡 쳐,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너 해봐봐. 그렇지. 네. 그렇지. 힘내고? 네. 알겠습니다.